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verb하고 쉼표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Use verbs to show action. verb가 뭐냐? verb는 행동을 보여주는 단어.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행동을 할수 있는 거. 걷다, walk. 자다, sleep. 쓰다, write. 다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할수 있는 거고. 그게 다 verb예요. Put commas after the greeting and the closing in a letter. 자, 편지를 쓸때 우리가 안녕하세요 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녕히 계세요 쓰죠. 그게 인사말과 끝에 쓰는 말이죠. 거기 끝에는 이제 쉼표를 적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게 인사말이에요. Dear Grandma, 할머니에게 쉼표. 그리고 여기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리고 끝에 love 쉼표 그리고 이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게 인사말, 이게 greeting, 이게 closing, 그리고 이름. 이름 위에 그럼 쉼표, 쉼표. 이렇게 두 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This letter is missing two commas and three verbs. 자, 여기에 편지가 하나 써져 있는데, 이 편지에는 세 개의 동사, verb와 쉼표가 두 개가 빠졌대요. 우리가 이제 고치면 되는 거죠. Hello, Nan. 안녕, Nan. 인사말이네. Mom and I, 뭐뭐뭐, a cake. 우리 엄마와 나는 케이크를 구웠대요. 구우는 거는 동사죠. verb죠. 행동을 할수 있는 거니까. Saved, baked, ate. 뭐가 있을까요? 뭐가 구웠달까요? Baked. Then we ate some. 답을 이렇게 드렸네. Ate는 먹다예요. 먹는 거는 행동이죠. It was very good. I 뭐뭐뭐 some for you in a tin. Come to see me. 내가 너를 위해서 좀 아껴놨어. 아껴놓는 거는 이렇게 가져다 우리가 행동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baked하고 ate를 썼으니까 saved 되겠네요. 아껴놓다. Then you can have some cake too. 그럼 너도 케이크를 좀 먹을 수 있겠지? Your best pal, 너의 제일 친한 친구. 이게 closing이에요.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선생님이 지금 쓰신 선생님.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이거. 그리고 여기가 greeting. 이렇게 하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